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소민 씨의 최애 아이템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를 공개해 주시죠. 뭡니까? 아, 트레이닝,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이거 윤재문 씨가 고령화 가족 때 입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소민 씨,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처음 이제 아빠가 되고 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교복 치마를 입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교복 치마 밑에 이렇게 체육복 바지를 입고 네네. 그렇게 학교를 가는 씬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아빠의 최애 아이템인데 네. 지금 그 체육복도 체육복인데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는데 지금 소민 씨 옷을 너무나 예쁘게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영화상에서 쩍벌을 어느 날 촬영할 때 네. 아 되게 편했고 제가 어느 순간 처음에는 제가 팔자 걸음을 연습을 하는데 너무 몸에 안 붙더라고요. 안 해봐서? 네, 안 해봐서. 근데 영화 중반부터 제가 이제 세트, 이제 집 안 내부 촬영을 하면서 순간, 이렇게 너무 놀랬던 게 저도 모르게 여기 촬영장에 오면은 저절로 팔자로 걷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감독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계속 평소에도 그냥 그렇게 걷는 것 같다고. 촬영 후에 어떻게 됐나요? 조금 고치느라고 신경을 좀 썼어요. 다음 작품 들어갈 때 네. 아 고생하셨어요 정말.